백정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 혹시 비 좋아하세요? 네. 예, 우리 애들은 비 좋아하냐고 물으면 가수 비를 좋아하냐고 묻는 줄 안다 그래요. 근데 저희는 아직 그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이렇게 내리면 기분이 많이 달라지죠? 네. 촉촉히 이렇게 젖는 비 보면 우리가 보통 햇빛이 쨍쨍할 때랑은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데요. 한동안 90년대에 유행했던 그 해피촌이 그 불렀던 그 유리창엔 비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네. 예, 그러면 우리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네. 예. 낮부터 내린 비는 이 저녁 유리창에 이슬만 뿌려놓고서 이렇게 되는 노래죠? 오늘 그 할 얘기가 비가 내리면 유리창이 뿌옇게 이슬이 맺히는 이유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는데요. 그 비가 오면 그 특히 운전할 때 사실은 그 유리창이 그 뿌옇게 되면서 운전하기가 참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서 우리가 그 비를 그냥 바라볼 때랑 운전할 때 느끼는 비의 느낌이 참 다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그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화면을 함께 보시죠. 비가 오는 날 자동차 문을 닫고 운전을 하다 보면 유리창이 뿌옇게 흐려지는 경우를 볼 수 있죠. 목욕탕에 뜨거운 물을 틀어놓으면 안에 걸려있는 거울이 뿌옇게 흐려지는 것도 같은 원리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잘 보셨나요? 예, 혹시 그러면 그 자동차 운전을 할 적에 비가 내리면 왜 유리창이 뿌옇게 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사실 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늘 수업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거든요.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한테 예습을 많이 강조하는 편이고 또 부모님들도 공부 잘하려면 예습을 하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미리 공부해 가서 앉아있으면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내가 다 아는 거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게 듣는다는 게 얼마나 지겨울까 싶거든요. 특히 과학 같은 거는 좀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한데 예습을 한다는 얘기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있는 지식을 막 꾸겨놓고 가는 거잖아요. 막 이렇게 읽어보고 꾸겨놓고 가는 거라 결국 암기하고 가는 것이고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또 한 번 들으면서 또 한 번 암기를 할 수밖에 없게 되니까 저는 과학에서는 예습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모르는 상태로 오늘 수업을 딱 들고 나서 이해를 하시게 되면 그 재미가 훨씬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러면 왜 비가 내릴 때 자동차 운전을 하면 유리창이 뿌얘지는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운전을 할 때 그 생명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 과학의 원리를 이해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우선 그 뿌옇게 되는 그 이유를 우리는 그 온도 차이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요. 유리창의 온도가 그 공기의 온도보다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기 중에 유리창이 있는데 왜 공기의 온도보다 유리창의 온도가 더 낮아질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증발열이라고 얘기하는 초등학교 5학년에 배우는 내용과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증발열을 흔히 생활에서 언제 쓰이냐 하면 여름에 무척 더울 때 왜 슈퍼마켓 같은 데 앞쪽은 막 물 쫙쫙 뿌려놓죠? 그러면은 그 주변이 서늘해지잖아요. 그런 거 경험하시죠? 그러니까 어떤 물이라는 액체는 굉장히 입자들 사이에 간격이 좁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끌리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이것이 수증기, 즉 기체가 되려면 이 인력을 끊고 멀어져야만 해요. 그러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그 에너지를 주변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을 때 비로소 물이라는 액체는 수증기라는 기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상태 변화할 적에는 항상 주변으로부터 열을 빼앗아 옵니다. 그렇게 상태 변화를 할 적에 그걸 우리가 증발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발할 때 열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증발열로 인해서 주변이 차가워지는 것, 냉각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만히 서 있는 자동차에는 별로 그 뿌옇게 소리가 안 껴요. 그런데 우리가 달리기 시작하면 뿌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달리기 때문에 우리가 바람이 불면 증발이 더 잘 되죠? 그런 것처럼 자동차가 달리면서 더 빨리 증발이 되는 거예요. 유리창에 부딪혔던 물들이.
수증기로 빨리빨리 증발이 되면서 유리창의 온도를 냉각시키는 거예요. 땅이 뜨거울 때 이렇게 물 뿌려놓으면 땅이 서늘하게 식는 거와 마찬가지로 유리창이 식으면서 이 온도가 내려가거든요. 자, 그럼 유리창의 온도가 주변의 공기 온도보다 낮아지죠? 이렇게 낮아지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이 그 공기 안에는 수증기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아세요? 공기는 증발한 공기 중으로 물이 증발하면 수증기를 포함하겠죠? 근데 일정량 이상 수증기를 포함하면 그 다음엔 다시 응결해서 물방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어느 정도 그 수증기를 공기가 포함할 수 있는데 더운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운 날 빨래가 더 잘 말리죠? 그쵸? 추운 날은 암만 빨래를 널어놔도 이틀 뒤에도 만져보면 축축해요. 근데 집안에다 들여놓으면 금방 마르잖아요. 그래서 겨울철에는 하는 수 없이 온 집안이 다 빨래 투성이가 돼서 손님이 오시면 걱정이 좀 됩니다. 여름에는 바깥에다 널어놔도 되는데 그 이유가 추운 공기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 대신에 더운 공기는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운 날 빨래가 더 잘 말리는 이유는 빨래가 말린다는 게 물이 기체가 수증기가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울수록 더 잘 마르기 때문에 이제 그 더운 공기는 수증기를 더 많이 포함한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잔뜩 수증기를 더운 공기가 포함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꽉 차면 더 이상 증발하지 못하겠죠. 그렇죠? 꽉 차면 더 이상 증발하지 못해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포화가 돼버리는데 그런 걸 우리가 소위 습도가 높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습도가 높은 날은 장마철이죠. 장마철은 아무리 더워도 빨래가 마르나요? 안 마르죠. 아까 더우면 빨래가 잘 마른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장마철의 더운 날은 끈끈하고 영 빨래가 안 말라요. 그 빨래가 안 마르는 이유는 이미 많이 더운 공기는 수증기를 많이 포함할 수 있는데 이미 꽉 찬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증발하는 수증기를 포함할 수가 없죠, 공기가. 그럴 때 우리가 그 습도가 높다고 표현을 하고 잘 빨래가 더 이상 마르지 않게 됩니다. 그러한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습도계의 원리인데요. 혹시 습도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이게 이제 습도계예요. 보시면 이 이제 그 습도계는 온도계가 두 개가 있습니다. 요 뒤쪽으로 보시면은요. 뒤쪽을 보시면 그 이 거즈에 두 온도계 중에 한 온도계는 거즈를 싸 가지고 물을 이렇게 적셔 놨어요. 그러면 끊임없이 이게 증발을 하겠죠. 공기 중으로. 자, 근데 공기 중에 습도가 꽉 차 있으면 이 물이 잘 증발 안 하겠죠? 장마철처럼.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물에 적셔놓지 않았던 이 온도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공기가 건조하면 이 그 습도계 이게 적셔놓은 거즈가 있는 쪽은 빨리빨리 증발하겠죠? 그러면은 아까 액체인 물이 수증기로 바뀌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는다 그러잖아요. 여기서는 바로 온도계로부터 열을 빼앗아서 가겠죠? 그러니까 온도계의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를 보면 정상적인 온도계와 거즈에 쌓인 온도계의 차이를, 눈금 차이를 보면 이 공기가 얼마나 건조한지를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습도가 꽉 차 있으면 이 눈금 차이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조할수록 막 증발을 하니까 열이 막 빼앗기니까 쑥쑥쑥 습도계 있는, 그러니까 거즈에 쌓인 쪽 온도계가 쑥쑥쑥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클수록 건조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가 공기 중에 이제 습도량을 결정해 주는데 이 가운데에 나타나 있는 이 숫자가 바로 온도 차이가 몇 도 정도 나면 공기 중에 습도량이 얼마인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표시해 놓은 그런 그림들이에요. 여기 있는 숫자들이. 자,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습도계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데 이 생각보다 어렵죠? 습도계의 원리가. 자, 그런데 이것도 다 초등학교 5학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5학년 때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배우는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물이 증발할 때 주변으로부터 열을 빼앗기 때문에 그 주변이 차가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 우리가 자동차로 달리면 그 유리창에 부딪힌 물들이 증발하면서 유리창의 온도가 낮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이슬이 이제 맺히게 된다 그랬죠? 물방울이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방울은 왜 맺히느냐? 공기는 더 많은 습도를 포함할 수 있었다 그랬죠? 공기 온도가 지금 더 높죠? 유리창의 온도보다 공기 온도가 더 높아요. 자, 그러면 공기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더 많은 습도를 포함할 수가 있겠죠? 지금 비가 내리는 상황이니까 공기 중에 습도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일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습도가 높아서 공기 중에 온도도 높고 저 수증기를 많이 포함한 공기가 유리창을 부딪히면 유리창이 차갑죠? 그러면 찬 것은 훨씬 그, 저기 수증기를 포함하기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들이 이제 열을 유리창에 빼앗깁니다. 물들이, 그러니까 수증기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유리창에 부딪히면서 열을 오히려 빼앗기죠. 유리창 쪽으로. 그러면서 서로가 다시 붙어버리면 그게 물방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목욕탕에 더운 물 틀어놓으면 그 거울이나 유리창이 뿌옇게 되는 거 흔히 보시죠? 네. 예, 그거 봐도 알 수 있듯이, 그 왜 만져보면 그런 데가 찼잖아요. 네. 그쵸? 찬 곳에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닿으면 그 수증기들이 열을 빼앗기면서 붙어서 물방울이 되는, 김이 이렇게 서리는 모습은 흔히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이 바로 비가 올 때 자동차가 달리면 김이 서리는 이유인데요. 자, 중요한 것은 이 김을 제거해야 되겠죠. 달리는 차가 앞이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자, 우리가 이 그 김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죠? 닦아요? 와이퍼로 닦아요? 와이퍼로 닦으면 유리창 바깥이 닦이는데 김은 안쪽에 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할 때 막 손으로 이렇게 막 문지르잖아요. 그런데 금방 조금 있으면 다시 또 뿌옇게 됩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에어컨을 틀어요. 에어컨을 트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에어컨을 틀면 조금 있다가 금방 유리창이 이렇게 그 맑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좀 이상하죠? 유리창이 차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면 히터를 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쵸? 더구나 비 오는 날이 가을비나 겨울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추워 죽겠는데 에어컨을 틀면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터를 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듭니다. 그리고 생각에 히터를 틀면 유리창이 더워지니까 이 원리에 잘 맞을 것 같아요. 유리창이 공기보다 차가워서 생긴 현상이라면 데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한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히터를 틀면 일 더 뿌옇게 돼요. 큰일 나요. 꼭 목욕탕 한가운데 온 것 같은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우리가 가족 여행을 갈 때 그렇게 이제 어떤 비 오는 깜깜한 밤에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다들 추울 때 이제 히터를 틀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남편이 에어컨 틀고 나면 막 히터 틀으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반드시 에어컨을 트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그 이유를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차가운 공기는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는 양이 적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어컨이라는 게 찬 공기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보시면은요, 찬 공기가 나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이 열이 빠져나가면서 물도 같이 빠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에어컨 뒤편으로 물이 빠져나갑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는 본래 수증기를 비 오는 날이 됐든 이제 더운 날이 됐든 본래 그 공기는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을 거잖아요. 그 많이 포함하는 수증기가 차갑게 냉각되면서 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찬 공기는 이제 수증기를 조금 포함한 상태로 나오죠. 그러면 다시 이 나와서 이제 온도가 높아지면서 아직은 수증기가 적기 때문에 수증기를 더 포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창 위에 있는 습기를 자기가 증발시켜서 건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에어컨은 보통 제습제로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온도만 냉각시키는 게 아니라 습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왜 여름에 에어컨을 틀면 그 불쾌지수가 낮아져요. 습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보면 이제 공기 중에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 양을 온도가 결정하기 때문에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추워서 히터를 틀면 어떻게 되느냐. 히터를 틀면 이 운전대 바로 위는 조금 맑아져요. 근데 그 위서부터는 더 뿌옇습니다.
그리고 이 양쪽 유리창도 다 뿌얘지기 시작해요, 이제 뒤까지. 그 이유가 뭐냐면 더운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히터가 올라오면서 더운 공기가 그 유리창에 있는 습도 일부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 그 공기에 더 포함을 하죠. 수증기를. 그다음엔 그것이 자동차에 유리창이 굉장히 많죠. 아무 유리창이나 다 갖다 붙으면 그때서부터 걔가 열을 빼앗기면서 다 수증기를 물로 바꿔 놓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처럼 더 히터를 틀면 주변이 더 안 보이게 돼서 백미러도 안 보이고 막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아주 잠깐 익숙한 길을 갈 때 너무 추우면 히터를 트시겠지만 웬만하면 비 올 때는 추우나 더우나 에어컨을 틀어야지만 이 습도가 제거가 되면서 이 그 유리창에 김이 없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아무리 춥더라도 남편이 에어컨을 틀고서 그 비 오는 날 운전을 하거든 잔소리하지 마시고 그 이렇게 곰곰이 그 에어컨에서부터 찬바람이 나왔을 때 그 찬바람이 유리창에 있는 습기를 제거하는 모습을 좀 잘 관찰하시면 그 추위를 좀 참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바람을 불게 할 적에 자동차 안에 그 바람 불게 하는 그 장치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는 이런 자동차 모습이 있으면서 바깥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오도록 바람을 그 장치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안을 그냥 공기가 순환하도록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에어컨을 열심히 틀어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바람이 들어오도록 장치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바깥에서 계속 습도가 많이 있는 그러한 공기가 계속 들어와서 자꾸 수증기가 그 김이 돼서 그 유리창에 끼겠죠. 그러니까 에어컨을 틀고 제습을 하면서 이 자동차 안에 있는 습기를 제거해야 될 적엔 반드시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공기를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비 오는 날 그 많은 습도 많이 품은 그러한 공기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게 되죠. 자, 그러면 오늘 그 과학에 대한 오늘 배운 과학 내용에 대해서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그런 정리 화면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비가 내리고 나면 기온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은 물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자동차 유리가 비를 맞으면 빗물이 증발해 유리창의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이때 그 주변의 공기를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가 자동차의 찬 유리에 닿게 되면 열을 빼앗겨 액체인 물방울로 변하면서 유리창에 맺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자동차 유리에 김이 서려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에어컨이나 창문을 열고 찬바람을 쐬는 것이 효과적인데요. 에어컨에서 나오는 건조한 찬바람이 유리창에 서려 있는 물방울과 만나 증발되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과학적 상식, 일상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겨울철에 그 유리창 바깥에 섬유가 끼는 현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아까 그 비 오는 날 우리가 운전할 적에는 그 유리창 안쪽에 우리가 운전하는 쪽에 김이 그 서렸었죠. 그런데 추운 겨울날 바깥에 차를 밤새 세워두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낀 성에를 막 제거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유리창 바깥에 그 성에가 끼는 건데요. 그것이 그 왜 그렇게 생기는지 혹시 아세요? 그것도 역시 유리창의 온도가 낮아지는 속도가 그 공기가 냉각되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밤이 되면 온도가 막 뚝뚝뚝 떨어지겠죠? 겨울철에 이제 막 온도가 급격히 떨어질 적에 유리창의 온도가 떨어지는 속도가 공기가 냉각되는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유리창의 온도가 더 저기 낮아요. 공기의 온도보다. 그러면 아까는 똑같은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은 물론 자동차 안쪽이나 자동차 바깥쪽이나 마찬가지로 이 유리창에 이제 그 이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이제 들러붙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온도가 영하로 막 떨어지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들러붙으면서 이게 그 고체가 되죠. 그러니까 그 성에라는 것은 이제 이 얼음 조각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수증기, 기체로부터 바로 고체로 되는 것을 승화라고 배웁니다. 승화.
자, 그런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 자동차가 있으면 자동차 바깥에 있는 수증기가 바로 여기에 들러붙어서 이제 액체가 될 수도 있지만 온도가 굉장히 낮으면 바로 들러붙어서 고체가 돼요. 그것을 우리가 기체가 바로 고체가 되는 것을 승화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성에가 끼는 것은 승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아까처럼 김이 서리는 것은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였죠? 김이 서리는 것, 액화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이제 그 김이 서릴 때 이제 현상인데, 물론 이 안에도 공기가 있고 바깥에도 공기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항상 겨울철에 세워놓으면 바깥에 성에가 굉장히 많이 끼는 이유는 이 안에 있는 공기는 물론 수증기가 좀 있겠지만 문제는 굉장히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동차에는 유리창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안쪽에 이게 고체가 돼서 붙는 양은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일정량 붙고 나면 더 이상 이 안에 있는 수증기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성에가 만들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만들어져도 거의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지만 바깥의 공기는 무한히 많죠. 바깥의 공기가 무한히 많으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수증기가 일부 더 여기 유리창의 온도가 더 낮죠. 바깥의 공기보다. 그러니까 이제 부딪혀서 수증기를 빼앗기고 여기에 성해가 된 다음에 그 빼앗긴 공기는 바람 불어서 어디 딴 데로 가고 다시 수증기가 있는 공기가 계속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깥은 무한히 많은 공기들이 끊임없이 오기 때문에 결국 굉장히 두껍게 성해가 끼죠. 그것이 바깥이 굉장히 두껍게 그 겨울철에 아침에 나가보면 끼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 승부하는 거죠. 여기는 굉장히 적고 여긴 굉장히 많은. 자, 그것이 이제 겨울철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받아볼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제가 안경을 써서 그러는데요. 왜 겨울철에 추운 밖에 있다가 안으로 들어오 집 안으로 들어오든지 아니면 버스를 탈 경우 안경이 뿌옇게 되잖아요. 그것도 오늘 배운 과학적 원리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설명 좀 해줬겠습니다. 긴밀한 관련이 있죠. 사실은 정확하게 응용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경 쓴 사람들 참 불편하죠. 특히 겨울철이 불편한데 음식점을 가거나 하여튼 실내에 들어오면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 안경이 뿌옇게 되기 때문인데 그 이유는 바깥에 있을 때 안경의 온도가 굉장히 낮아졌겠죠. 근데 공통점이 따뜻한 곳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운 곳에 들어간 버스를 탔을 때도 갑자기 좀 더 따뜻한 곳으로 들어가는 거죠. 음식점이나 집안도 훨씬 더 따뜻합니다. 바깥보다 더 추운 집안은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뜻한 곳으로 가는 순간 더운 공기에 포함되어 있던 더 많은 수증기량이 찬 곳을 만나면서 물방울이 맺히게 되는 현상이랑 똑같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불편하신 분들은 라식 수술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안경을 썼을 때 그러한 불편함은 오늘 배운 원리 때문이라는 것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비 오는 날에 운전을 하면 바깥이 어두워서 운전하기가 힘든데요. 왜 그럴까요? 예. 그거는 사실은 그 오늘 그 물방울이 되는 원리, 즉 수증기가 물이 되거나 물이 다시 수증기를 증발하는 원리보다는 빛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비가 오면 주변이 깨끗해졌다고 우리가 얘기하죠. 공기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안 보이던 먼 곳도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공기 중에 먼지가 하나도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비가 오면 이 물막이 생겨서 도로가 코팅이 됩니다. 코팅이 싹 되는데 그러면 이 빛은 특이한 성질이 있어요. 한번 그 화면을 좀 같이 보시면은요. 빛은 항상 이렇게 그 표면이 매끄러울 때는 들어오는 각도와 나가는 각도에서 입사각과 반사각이 항상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끄러울수록 어떻게 되느냐면 내가 여기서 헤드라이트를 켰을 때 그 빛 중에 일부가 내 눈으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내 눈으로 안 들어오면 나는 깜깜하게 보이겠죠? 빛이
내 눈에 들어와야 나는 환하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막으로 탁 코팅이 되면 이 어둡게 느껴져요. 깜깜한 밤에 같이 헤드라이트를 켰어도 이 그리고 주변에 먼지가 있어야 먼지에 의해서 반사돼서라도 내 눈에 들어올 텐데 워낙 먼지도 다 없어지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평상시에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되는가? 다른 반사, 즉 난반사를 볼 수 있는데요.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렇게 난반사의 경우는 표면이 이렇게 울퉁불퉁불퉁한 경우에요. 그러면은 입사각과 반사각이 제각각 그 표면이 얼마나 울퉁불퉁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는 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비가 오지 않아서 표면이 우리는 매끄러울 것 같지만 사실은 언제나 울퉁불퉁하거든요. 그런 표면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눈에 일부의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를 밝혔을 적에 밝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빛이 내 눈에 안 들어올 수 있다는 것, 특히 뭐 비 오고 나면 먼지도 하나도 없어지고 표면도 물 코팅이 돼서 만질만질해지고 이렇게 되면 내가 불빛을 비춰도 내 눈에 들어오는 빛이 별로 없어서 껌껌하고 어둡게 느껴져서 선도, 라인도 잘 안 보이고 운전하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아시고 운전하실 때 비 오는 날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비 오는 날에 일어나는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왜 그럴까 했을 때 그 답이 우리가 배운 그 과학 원리하고 관련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켜 줄 내용들이 참 많아요. 요새 아이들 뒤에다 태우고서 우리가 운전해서 가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혹은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비 오는 날 자녀하고 같이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됐을 때 무릎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기억하시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자연 현상을 과학적으로 어머니들께서 설명해 주신다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어머니들은 무릎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자,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